저희 경기 콘텐츠 진흥원 이름을 걸고 참여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. 올해가 처음이고 CS가 다들 알다시피 이게 국제가전박람회로 굉장히 그 저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열심히 창업하고 있는 젊은 스타트업들이 세계 한번 선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6개 기업을 모아가지고 처음 참가하게 됐습니다. 스타트업 말 그대로 아이디어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전자 수위를 만드는 기업도 있고요. 그다음에 스마트 바이크 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전거에 스마트 기기를 부착해서 자동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개의 어떤 아이디어 제품들이 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성과가 나오신 거예요?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처음 참가긴 하지만 우리가 기업들을 잘 선발을 했고 또 기업들도 CS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호응이 상당히 높고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오늘 많은 뭐 바이어나 투자자 이렇게 제품을 선보이는 그 어떤 업계 관계자들한테 좀 좋은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스타트업이 넥스트에 대한 답이라고 저도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. 저희도 마찬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창업을 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.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 진흥원은 그걸 적극 지원하고 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열심히 서포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도 저희가 규모를 좀 더 키워서 CS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노력.